공사회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차하고 똑같이 새로운 HTML 문서를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셨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도큐먼트 타입 부분이 HTML5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수동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켓이나 다른 에디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유효성 검사에서 넘어가지 않고 통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시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로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비번호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최신 기출 유형 문제 05회라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신 기출 유형 문제 05의 폴더를 만든 이후에 인덱스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일에 주어지는 비번호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 비번호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비번호 이름에는 반드시 제출용 파일만 저장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뼈대, 레이아웃 전체적인 뼈대만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꺼번에 입력을 했는데요. 이 4회차, 5회차는 이런 입력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좀 단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특히 와이프레임에서 주메뉴, 서브메뉴 이 부분만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타이틀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하는 사이트에 맞게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캐릭터 셋도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와이어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가로형에 맞게끔 전체적인 뼈대를 헤더, 푸터, 그리고 div라는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고하고 메뉴 자리는 div 클래스 탑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주면서 전체를 헤더로 이렇게 또 다시 묶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콘텐츠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전체를 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푸터 자리를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교재에서 보여드리는, 책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에는 제가 주석 처리를 했지만 이렇게 연습할 때는 주석을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줄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을 한번 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제가 멀티스크린 미리 보기를 눌렀었는데요. 이것으로 확인해 보셔도 되겠고요.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전체 자리만, 자리매김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자리에 맞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CSS 문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CSS 문서도 캐릭터 셋을 UTF-8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문서를 바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비번호 폴더에 CSS 문서 폴더를 만들고요. 이곳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css로 해서 저장했습니다. 이 스타일 이름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한 이름을 하나 정하시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 저장하실 때 모든 문서는 폴더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폴더, 그리고 CSS 문서 폴더, 자바스크립트 문서 폴더 별도로 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CSS에다가 style.css로 저장. 그리고 앞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 나갈 텐데요. 저는 미리 HTML로 돌아가서 이곳에다가 링크를 먼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해서 CSS 문서를 연결을 해야 CSS에 구성되는 내용들이 바로바로 HTML에 적용이 되니까요. 이곳에 와서 먼저 링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한꺼번에 지금 저장을 해서 링크를 걸어줬습니다. 이제 스타일 시트 문서로 돌아가서 이곳에 전체 문서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부터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선택자, 공용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전체 문서에 해당하는 글꼴이나 뭐 배경색이나 이런 것들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선택자 이용해서 마진, 전체 문서에 마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패딩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이 있을 경우에 리스트 스타일에 목록 표시가 되지 않도록 none으로 하고 다른 회차하고 똑같이 맑은 고딕과 그 다음에 글꼴 색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준 글꼴 색상은 이미 앞에서 주어졌던 기본 텍스트의 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작 내용에 보시면 컬러 가이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전체 글꼴을 기본 텍스트의 색을 주어진 색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경 색상으로 주어진 색은 바디 태그에 해당이 될수 있도록 바디 태그 안에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의 넓이, 와이어프레임에서 주어진 너비가 가로 가운데 정렬로 하면서 1200픽셀로 되어 있어서 위스 1200을 여기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앵커 태그에 걸려지는 그런 스타일도 데코레이션 없도록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블럭 타입으로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각 영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다른 회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더 부분과 그리고 클래스 탑, 그리고 클래스 바디 랩, 그리고 클래스 이미지 슬라이드, 클래스 컨텐츠, 그리고 푸터 태그까지 각각에 해당하는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헤더 부분의 위스는 1200으로 하는데 높이는 100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것도 와이어프레임에 주어진 그런 사이즈로 그대로 지정을 해줬고요. 헤더의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라고 줬습니다. 릴레이티브라고 미리 준 이유는 이 헤더 안에 들어가는 이 안에서 구성되는 요소들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줄 거기 때문에 이 앱솔루트로 삼는 구성 요소의 기준이 헤더가 될수 있도록 헤더의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잡아주면 이 포지션 앱솔루트의 자리매김의 근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헤더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먼저 주었고 그리고 탑에다가 하이트 100, 그 다음 위스 1200이라고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HTML에 보시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헤더 부분의 로고 이 부분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바디 랩 부분은 위스 500이라고 주면서 그리고 위스를 1200이라고 주면서 하이트를 500이라고 줬습니다. 하이트 500은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더하기 콘텐츠 영역 해서 500이 나온 거고요. 즉 바디랩은 이미지 슬라이드와 콘텐츠 영역 전체를 묶어주는 그런 컨테이너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가 되어야 되는 이 부분 그리고 콘텐츠 영역, 푸터 이렇게 주었습니다. 포지션을 지금 저는 이렇게 미리 다 주었는데요. 이 포지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미리 다 주시지 않고 구성을 해나가시면서 필요한 경우에 포지션을 추가를 하면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완성된 내용을 이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자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하고 넣어준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구성되는 그런 포지션 외에는 하다 보면 포지션을 그때그때 추가하거나 또는 추가됐던 것도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 이런 상관관계를 서로 보시면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줄지, 앱솔루트로 줄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때는 오프셋 사이즈나 뭐 여백 사이즈나 아니면 위스, 하이트 이런 높이들을 함께 주셔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박스 요소 전체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자리매김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탑 부분에 클래스 선택자 탑 부분 밑에다가 로고와 메뉴에 관련된 스타일을 더 세분화해서 지정을 해줄 텐데요. 로고 사이즈가 로고를 만들어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에 보면 로고는 가로 세로 230, 50픽셀 크기로 해서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기억을 하시면서 로고의 자리매김을 얼만큼을 할지를
가늠을 하셔서 사이즈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로고가 들어갈 자리는 높이 100픽셀로 하고 위스는 250으로 잡았습니다. 클래스 선택자 탑 아래쪽에 로고 영역과 메뉴 영역에 관한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로고는 플로팅을 레프트로 해주고요. 그리고 메뉴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플로팅을 라이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고 영역 말씀드린 대로 100, 250. 그리고 메뉴는 위스 800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값을 미리 앱솔루트와 그 다음에 오프셋, 라이트 0이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때는 위스 값과 그 다음에 오프셋 값을 함께 보통 주게 돼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메뉴가 오른쪽에 딱 붙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 영역 안에서 오른쪽에서 여백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한번 미리 보기로 보겠는데요. index.html로 돌아가서 모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브라우저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뷰를 보시면 디자인 뷰에서 이렇게 자리매김된 것을 전체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타일 시트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공사회에서도 역시 탭 메뉴가 구성이 됩니다.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이 탭 메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했던 탭 메뉴와 똑같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에서요, 콘텐츠 영역 아래쪽에다가 탭 메뉴와 관련된 스타일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입력을 해줬는데요. 탭 메뉴 영역, 플로팅을 레프트로 하고, 높이는 18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위스 395로 잡았습니다. 이 180과 395는 이미 탭 메뉴 영역이 좀 여유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위아래 여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10씩 제외를 시키고, 또 오른쪽으로 5픽셀의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400픽셀에서 5픽셀을 뺀 값으로 미리 구성을 했습니다. 이 10씩 제외를 시켰던 높이의 값은 마진 탑과 바텀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other랩이라고 해서 전체를 감싸주는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 컨테이너 안에 배너와 숏컷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습니다. 배너와 숏컷에 관한 플로팅도 구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높이 180 그대로 이탭 메뉴와 똑같이 180으로 구성을 시켜나가면서 배너는 395로 해서 5픽셀의 여유를 주고 마지막 숏컷 영역은 그냥 400픽셀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들어가는 로고, 그리고 카피라이트 영역, 그리고 SNS 영역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는데요. 비교적 이 회차에서는 간단해서 각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스타일 부분 아래에다가 BT 로고, 카피라이트, 그다음에 SNS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로 잠시 다녀오면요. BT 로고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카피라이트 자리는 클래스 카피, 그리고 SNS 자리는 클래스 SNS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맞게끔 푸터 아래쪽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리의 사이즈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로고 부분,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부분 위스 정해주고, 글꼴 색과 글꼴 크기까지, 그리고 정렬까지 한꺼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들어가는 자리 부분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분할 화면으로 제가 해두었는데요. 분할 화면인 상태라서 이렇게 각 자리가 어떻게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지가 대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드 메뉴만 연 다음에 모두 저장을 하고 HTML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 상태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크롬으로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띄엄띄엄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로고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차에서는 로고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디자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주조색과 보조색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표현은 자유롭지만 주조색과 보조색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크기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열어서 한번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을 시켰는데요. 주어진 로고의 크기가 위스는 230, 그리고 하이트, 높이는 5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실 때 폭은 230픽셀로 이 픽셀 값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0픽셀로 정해줍니다. 230 그리고 50. 해상도는 기본 해상도로 72 픽셀 퍼 인치로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요. 색상 모드는 RGB 색상으로 해야 여러 색상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투명으로 해주셔야 백그라운드 색상에 걸림 없이 백그라운드가 투명한 상태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명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글꼴이나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좀 크게 보실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써줍니다. 책에서는 글꼴을 임팩트체로 했는데요. 임팩트체는 영문 글꼴 중에서 좀 두껍게 나타나는 체입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42 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정할 때 주조색, 보조색을 활용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어진 색상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조색이 16진수 5, 그리고 영어 2, 1, 7, 4, 2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복잡한 16진수를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좀 단순하게 반복되는 그런 패턴으로 주는데요. 저는 좀 전체적인 페이지 색상을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16진수 값을 입력하는 피커 부분에다가 이 값을 입력을 해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타입 툴로 선택을 하고 글씨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온 쇼핑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적고 이동 툴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크기를 단번에 맞춘 이유는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글씨 크기를 만약에 더 크게 입력했다 하더라도 입력한 상태에서 자유 변형 툴, 프리 트랜스폼 이런 툴을 이용해서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크기가 없기 때문에요. 전체 로고 사이즈만 맞춰주고 그 안에서 글씨의 크기나 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씨에 색상의 어떤 효과들을 더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림자 효과를 이용을 해서 그림자의 색상을 줘보도록 했습니다. 그림자를 주실 때는 레이어에 가서 이 레이어 창에서 해당하는 부분의 레이어 계층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레이어 스타일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는 메뉴로 할 때는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똑같이 효과를 주도록 하겠는데요.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는 곱하기, 멀티플라이로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 피커, 선택해서 여기에 16진수에 이제 보조색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그리고 9463D 이렇게 해서 이 색을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75%로 오파시티 75로 놔두고 각도는 120도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짧게 2픽셀만 주었고요. 스프레드는 100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기는 2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면
그림자지만 좀 딱딱하게 글씨 뒤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값들을 입력해주고 확인. 실제 크기로 볼까요? 줌 툴을 더블 클릭하면 실제 크기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저장을 하실 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로고라는 이름으로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로고라고 이름을 저장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비번호 폴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비번호 폴더에 저장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해서 이 원본 파일이 비번호 폴더 안에 포함돼서 저장되면 나중에 감점이 될수 있어서요. 이 원본 파일은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파일이 아니므로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배경이 투명하므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NG로 저장을 하시는데 이때 비번호 폴더 속에다가 폴더 이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지즈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이미지즈 안에다가 로고.png로 저장을 합니다. 기본 옵션들은 다 그대로 두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만들어진 로고를 HTML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영역은 대략적으로 잡아둔 상태라서요. 이 로고를 추가하면 그 영역 안에 로고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드림위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로 돌아왔는데요. 헤더 부분의 탑 아래 로고 자리를 찾으신 다음에 여기에 로고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고와 같은 요소를 추가할 때는 임시 링크를 반드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시험에서 항상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Alt로 해서 해당 요소에 대한 이름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소스는 이미지 폴더 밑에 있는 로고.png다 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미리 보기로 한번 로고가 잘 들어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번을 누르시면 바로 미리 보기가 열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고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로고 자리에 대한 스타일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서 로고 아래쪽에 로고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스타일을 추가를 해줍니다. 로고 이미지의 크기는 230 그리고 높이 5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유지를 하면서 지정을 해줍니다. 로고 이미지 플로팅 레프트로 하고 높이 50, 위스 230으로 해야 되고요. 200이 아니라 230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탑 마진은 25 픽셀을 줬습니다. 그리고 레프트로부터는 15 픽셀을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로고 자리가 위스가 250이었는데 그중에서 15 픽셀을 떨어뜨린 채로 230 바이 50에 해당되는 로고가 나타나도록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모두 저장을 한 후에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고가 입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메뉴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 자리 부분에 주어진 내용들로 메뉴를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 주어진 내용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공사회에 주어진 수험자 제공 파일을 보시면요. 이 수험자 제공 파일 안에 헤더 부분 안에 헤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메뉴 1에 대해서는 탑, 그리고 서브 메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메뉴 2에 대해서는 아우터라고 하면서 서브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3, 4도 주 메뉴와 서브 메뉴 텍스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텍스트들을 이용을 해서 서브 메뉴와 메뉴에 해당되는 주 메뉴에 해당되는 HTML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ML에서 메뉴 자리로 돌아와서요. 지금 내비게이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 메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아 주었는데요. 이곳에
주어진 텍스트를 이용해서 주메뉴와 서브메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UL 태그와 LI 태그를 이용해서 주메뉴와 서브메뉴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역시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었는데요. UL 클래스 내비라고 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었고요. 이 안에 LI에서 주메뉴가 들어가고 다시 UL로 해서 서브메뉴를 쭉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LI로 해서 아우터 주메뉴 두 번째가 들어가고요. 서브메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이 주메뉴 서브메뉴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스타일 시트 문서에서 메뉴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부분에 포지션하고 앱솔루트까지 다 값을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탑 마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탑으로부터 30픽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오프셋 값을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력을 하는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 부분은 흰색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FFF 해서 입력을 하고요. 가끔 이 드림위버에서 이 16진수를 입력을 할때 16진수가 같은 값이 이어질 경우에 세 자리로 입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팅에 따라서 그런데요. 세 자리로 입력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흰색 배경으로 하고요. Z인덱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화면상으로 가장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값을 주어줍니다. Z인덱스는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화면상으로 요소가 쌓일 때 가장 앞쪽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앞쪽으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값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각의 요소에 대한 메뉴 스타일 아래에 각각의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좀더 자세하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메뉴에 대한 스타일부터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었는데요. 이 클래스 선택자 내비라는 것은 HTML에 가보시면 이 내비, 이 부분을 말하고요. 이 부분 밑에 LI 그리고 A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메뉴가 나타났는데요. 이 주메뉴 부분에 대해서 LI 요소에 대해서 높이는 40, 위스는 200. 즉, 주메뉴의 한 칸이, 주메뉴 하나가 200픽셀의 위스를 가지도록 하면서 여기에 적절하게 주조색과 보조색을 이용을 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16진수 값을 입력을 해주면서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호버 값을 줘서 하이라이트 될수 있도록 가상 클래스 선택자 호버를 주면서 여기에 다시 보조색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메뉴 밑에 들어가는 앵커 태그 안에다가 글꼴 크기나 정렬 값들을 입력을 해줬고 텍스트 색상들을 입력을 여기 해줬습니다. 메뉴 전체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메뉴 색상이 다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앵커 태그 안에 또 글씨에 관한 스타일을 입력해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하이라이트 될수 있는 스타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서브메뉴에 관련된 스타일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메뉴와 관련된 스타일을 더 추가를 해주었는데요. 서브메뉴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도록 디스플레이를 런으로 해주고, 그러나 각 서브메뉴의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서브메뉴 아래에 있는 LI 요소 하나하나마다 높이는 35, 위스는 200픽셀로 나타나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A 앵커 요소 부분에 글꼴의 크기와 그 다음에 정렬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서브 메뉴 위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하이라이트 될수 있도록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색상은 보조색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마우스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 보조색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회차하고 다른 점은 메뉴 영역 전체 부분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서 동시에 위스 800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800만큼의 자리매김이 확실하게 되면서 동시에 메뉴 영역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으로 나타나도록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흰색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에
주 메뉴와 서브 메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내용을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로 돌아가고요. 소스 코드에서 모두 저장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 메뉴의 하이라이트는 확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서브 메뉴가 안 보이는 이유는 서브 메뉴의 디스플레이를 런으로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업 다운 이 부분을 주 메뉴에 해당하는 기능 부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타일 시트에 가서 디스플레이 넣은 주석 처리를 빼놓고요. 모두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메뉴의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픈소스 파일, jQuery 오픈소스 파일을 먼저 복사를 시켜 놓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파일을 옮겨오기 위해서 비번호 폴더와 수험자 제공 파일을 열어두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제가 비번호 폴더 이름을 공회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회로 지금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은 혼동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기출 유형 문제 공사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 오픈소스 파일을 먼저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어진 이미지들을 다 옮겨다가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미지 1, 2, 3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미지 폴더에 옮겨오고요. 또 콘텐츠에 있는 갤러리 이미지 폴더로 다 복사하고요. 바로가기 이미지도 이미지 폴더로, 배너 이미지도 이미지 폴더로 다 옮겨 놓겠습니다. 푸터에 있는 SNS 1, 2, 3도 이쪽 이미지 폴더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이미지 폴더에도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 복사를 시켜 놓고 다음 작업을 하시면 작업이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리미버로 돌아가서 드리미버의 jQuery를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작성을 해서 메뉴 업다운이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드리미버로 돌아왔는데요.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선택하고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선택한 다음에 만들기를 해줍니다. 먼저 이 파일을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현재 작업 중인 비번호 폴더 아래의 자바스크립트 폴더 아래에다가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 그리고 슬라이드 업다운은 이제 외우실 텐데요. 슬라이드 업다운 내용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jQuery 도큐멘트 문서 준비되면 그러면 내비 밑에 li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 다음을 실행해라 라고 하면서 서브 메뉴를 찾은 다음에 모든 애니메이션을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을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벗어났을 경우에 역시 애니메이션 중단시키고 슬라이드 업을 한다. 그리고 초는 5초로 지정한다 이렇게 다른 회차하고 똑같이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에 가서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을 해야 될 것은요, 자바스크립트 문서 밑에 있는 오픈소스 파일,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가 지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반드시 먼저 이렇게 불러와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내용을 쓸 수가 없고 연결이 안 되면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서 내에 있는 방금 만들었던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디퍼 옵션을 역시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모두 저장을 한 다음에 잘 되는지 한번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메뉴에 있는 흰색 배경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보면 이 밑에 이미지 위에 흰색 배경이 겹치면서 전체 내용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보시면요. 주어진 와이어프레임에 의하면 주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 해당하는 서브메뉴들이 보이고 동시에 메뉴 전체의 배경이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배경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해당하는 서브메뉴 내용만, 다른 서브메뉴는 내용이 보여서는 안 되고요. 이 내용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인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메인 이미지 위에 서브메뉴 주메뉴가 잘 나타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HTML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 이곳에다가 아까 복사시켜 두었던 이미지들을 불러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줍니다. 동시에 이미지 위에 글씨가 나타나도록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글씨도 여기에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었는데요. 이미지 밑에 이미지 1, 이미지 밑에 이미지 2, 그리고 이미지 3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Alt를 이용해서 내용 다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와 관련된 텍스트들 각각이 하나씩 나타날 수 있도록 스팬 태그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입력한 이미지와 글씨 부분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문서로 돌아가서 이미지 부분 아래쪽에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잡아놨는데요. 이 아래쪽에다가 이미지 슬라이드 밑에 있는 앵커 태그에 관한 요소와 이미지 텍스트 요소들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보시면요.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밑에 앵커 태그로 해서 지금 이만큼씩 한 단위씩 묶이고 있는데요. 그 묶이는 영역, 그리고 이 글자 영역, 이미지 텍스트 영역,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합니다. 한꺼번에 지정을 했는데요.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아래에 앵커 태그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를 블럭 요소로 하면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앱솔루트로 주면 해당하는 영역의 상위 컨텐츠, 즉이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들어간 이 상위 컨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 안에 글씨, 이미지 텍스트에 대한 글씨 영역은 이렇게 스타일을 주었습니다. 보통 계속해서 이렇게 배경과 글씨 크기가 나타나도록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글씨가 이미지 위에 가운데 쪽에 잘 나타나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저장을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네, 이미지가 지금 잘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주메뉴 위에 올렸을 때 이제 주메뉴 배경이 보이면서 이렇게 보이면서 서브메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까지 주었기 때문에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 여기서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구성되게 하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기능을 자바스크립트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서 이곳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미지 슬라이드의 후손 요소 중에서 A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인덱스를 찾는데 greater 0 이렇게 찾습니다. greater 0이라는 것은 0보다 큰 인덱스에 해당이 되고요. 0은 첫 번째 A 요소를 말하는데 그것보다 큰 것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다 숨겨라. 먼저 하이드 시킨다라고 하면서 어떤
해당하는 기능들을 반복을 시킵니다. set interval 기간을 가지고 반복을 시켜라라고 했는데요. 이미지 슬라이드 선택자 아래에 후손 요소인 A의 첫 번째 자녀 요소, 자식 요소를 찾아서 부모 요소 안에 있는 첫 번째 자식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fade out을 시켜라. 그러면 당연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이 fade out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A 요소를 찾아서 fade in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end를 하게 되는데요. 이 end 메소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실행된 메소드의 실행 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이전 상태로 가서 바로 이전에 선택한 요소를 이미지 슬라이드에 또그 다음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3초마다 이 부분들이 루틴을 돌면서 첫 번째 A, 두 번째 A, 세 번째 A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fade in, out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인덱스로 가보면요. 인덱스에 보시면 A 묶음이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세 번째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면서 fade out 시키고 다시 fade in 시키고 fade out 시키고 fade in 시키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set interval 3000으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fade in out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 것을 소스 코드에 가서 모두 저장을 하고요.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ade in, fade out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자리와 갤러리 자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꺼번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에 들어간 li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li 클래스 active로 주고요. 그리고 이름을 앵커 태그로 임시 링크를 주면서 공지사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공지사항이라는 부분은 탭 메뉴의 제목으로 들어가는 윗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li 전체가 active가 됐을 때이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내용 부분은 수험자 제공 파일에 주어진 내용을 이용해서 내용을 채워줍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었고요. 이어서 갤러리 자리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자리 부분에 이미 이미지를 옮겨놨기 때문에요. 해당하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채워줍니다. UL 한 다음에 LI에서 아이콘 1, 2, 3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Alt에서 이름까지 다 주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의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탭 메뉴이기 때문에 탭 메뉴의 제목 부분에 대한 이 제목이 나타나는 공지사항 그리고 갤러리 제목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내용이 나타나는, 이 내용이 나타나는 이 부분들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갤러리 부분에도 제목이 추가되지 않아서 제목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링크를 주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탭의 이름이기 때문에 갤러리라고 이름을 줍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서 해당하는 갤러리 탭 제목 부분에 대한 스타일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 영역 전체에 대한 스타일을 대략적으로 잡아놨는데요. 이 안에서 탭 제목 부분과 탭의 내용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탭 메뉴 부분은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입력한 부분은 탭 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탭 메뉴 밑에 해당하는 자녀 요소, 자식 요소의 li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플로팅을 주고 width, 그 다음에 height, line height 이렇게 주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탭 제목 부분이 되는 거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a 앵커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앵커 태그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소스 코드에 가보시면 이 LI 부분에 A라고 되어 있는 이 공지사항, 제목 내용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크기를 지정을 해서 얼마나 크기로 글씨가 나타날지를 지정을 해주고요. 또 거기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해당 탭 제목 부분에 마우스가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을 할수 있도록 가상 클래스 선택자 호버를 이용해서 약간의 색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꼭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마우스가 올라온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탭 메뉴 밑에 LI의 첫 번째 자식 요소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그 밑에 A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보더 라이트를 none으로 한다. 이것은 탭 제목 부분에 대해서 제목 부분에 그 중간에 보더가 겹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또꼭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탭 제목 사이의 중간에 이 보더가 두 가지가 겹치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한쪽을 지금 없앤 겁니다. 그리고 액티브가 되어 있는 A에 대해서는 컬러를 흰색으로 바꾼다.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콘텐츠 영역 자체, 탭 메뉴의 내용에 해당하는 탭 메뉴 콘텐츠 영역의 스타일을 추가를 해 주는데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앞에 회차에서도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탭 메뉴 LI에 해당하는 div 영역. 자, 이 부분이 소스 코드에 보시면요. 탭 메뉴에 LI에 해당하는 그 div, LI 밑에 있는 div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LI가 여기도 있고 갤러리에도 있는데 그 밑에 div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 요소로 해서 div, 즉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될수 있도록 후손 요소로 한 칸을 띄고 지정을 하면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고 레프트 옵셋 0픽셀로 하고요. 하이트도 0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부분은 히든이 될수 있도록 해주고요. LI 중에서 액티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타나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하이트가 0픽셀로 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액티브라는 것이 추가가 된 영역에 대해서는 하이트가 148로 되면서 보이게 된다. 이렇게 세팅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이트가 보이느냐, 0픽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액티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스크립트로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또이 노티스 영역에 대해서 UL에 대해서 스타일 부여하고 LI에 대해서 스타일 부여하고 LI 중에서도 두 번째 N번 요소마다 2, 4, 6, 두 번째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글자, 날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LI 요소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글씨가 좀 굵게 보이게 한다. 이런 스타일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역시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세한 스타일을 모두 다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액티브가 되었을 때 해당 내용이 보일지 말지 정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갤러리에 대한 스타일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영역에 스타일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는데요. 갤러리 영역은 아이콘 이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LI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LI 밑에 있는 또 갤러리 밑에 있는 이미지 어떻게 구성을 할지 정해주고 그 이미지 위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불투명도가 조정이 돼서 마우스가 올라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갤러리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요. 이제 소스 코드에서 모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이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JS 문서로 넘어가서 이곳에 스크립트를 구현을 해줍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구현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탭 메뉴 밑에 LI 밑에 A라는 요소를 클릭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부모 요소에다가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 모든 형제 요소를 찾아서 액티브 클래스는 삭제를 해준다. 그리고 리턴 폴스를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리턴 폴스를 하는 이유는 이벤트 버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클릭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부모 요소에 전달되면
전혀 엉뚱한 곳에 클릭을 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A를 클릭했을 경우, A 요소를 클릭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액티브 클래스가 전달이 될수 있도록 추가가 되고 또 나머지는 삭제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return false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클래스가 추가된 영역, 그리고 추가되지 않은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서로 어떤 부분이 보여질까가 결정이 됩니다. 소스 코드까지 가서 다시 모두 저장을 한 후에 한번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갤러리 탭이 됐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살짝 호버로 인해서 색깔이 약간 변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중간에 보더를 한줄 없앴기 때문에 한 줄로 보이죠. 이두 부분이 겹치지만. 자, 클릭하면 액티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액티브 되는 영역의 높이만 보여지게 되면서 그 높이만큼만 보여지니까 마치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 전환 기능까지 구현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배너 바로가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입력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이 배너 이미지, 바로가기 이미지도 다 이미지 폴더 밑에다가 미리 옮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는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너와 이 배너 이미지, 그리고 배너 위에 올라간 텍스트, 그리고 바로가기 이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스타일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서 배너를 찾은 이후에 이 배너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너 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쇼컷도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너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배너 이미지 부분과 배너 위에 올라가는 이미지 위에 올라가는 텍스트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한꺼번에 지정을 해줬는데요. 앞에서는 배너 이미지를 입력할 때 배너 자리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미지를 입력하면서 동시에 이 자리 영역에 대한 스타일의 값을 수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높이와 위스 부분을 미리 여유를 두고 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여백까지 다 미리 주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만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쇼컷 부분도 바로 이미지와 텍스트 부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쇼컷에도 바로 입력을 해줬는데요. 바로가기, 이렇게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약간 색깔이 변하도록, 이 불투명도가 변하도록 해줬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텍스트도 글자가 잘 나타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지 윗부분에 텍스트가 나오도록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쇼컷도 역시 미리 다 계산을 해서 이미지 크기와 여백을 계산을 해서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다 입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미지 크기를 입력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다시 소스 코드로 가서 모두 저장을 한 후에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잘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너 바로가기. 이 회차에서는 이 부분이 복잡하지 않아서요. 단순하게 이렇게 넣었고요. 5픽셀씩 이 공지사항 갤러리 탭에서 5픽셀, 즉 너비를 395픽셀로 입력했고요. 배너도 역시 395로 입력했고 바로가기만 위스 400으로 해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간중간에 공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심지어 다 붙어서 나타나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할때 이렇게 여백을 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팝업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에 보면 팝업창을 만들 때 공지사항의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할 경우 레이어 팝업창이 나타나며 닫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팝업창이 닫혀야 된다. 여느 예시와 똑같이 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창 안에 들어갈 내용부터 먼저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연이어서 팝업창과 관련된 스타일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팝업창 내용을 구성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제가 예전 것을 입력해서요. 이 지금 쇼핑몰에 맞게끔 다시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내용이 달라져도 모든 구성이나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제가 똑같이 썼기 때문에 기능들은 다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레이어 팝업창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든 콘텐츠 영역이 끝나는 영역 다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전하고 역시 똑같은데요. 내용만 좀 달라졌는데요. 이 밑에다가 레이어 팝업창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회원 대상 할인 이벤트 안내 제목 부분이 들어가고요. 업타이틀로 해서요. 그리고 바디 부분으로 해서 주어진 내용을 입력을 해서 하고 또 반드시 닫기 버튼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div 클래스 btn 닫기에서 닫기 버튼 영역도 따로 구별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스타일을 입력을 하는데요. 앞에서 하고 역시 똑같이 이 레이어 팝업이 될때 배경 전체가 좀 흐릿하게 보이도록 엷은 불투명한 배경이 하나 깔리고 그리고 레이어 팝업창 내용이 나타나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영역으로 돌아가서 이 모달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숏컷 아래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해 줬는데요. 전체 100%를 차지해서 어떤 면이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오프셋 값 0픽셀로 해서 나타나는데요. 예, 지금 픽셀 값 빠트려도 사실 잘 나타나겠지만 픽셀 값 정확하게 단위 픽셀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RGBA로 해서 불투명도를 지정해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Z 인덱스로 해서 맨 앞쪽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는 디스플레이가 none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모달 영역이 액티브가 됐을 때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저는 레이어 팝업창 내용 부분에 관한 스타일도 다 입력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레이어 팝업창 기능을 먼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액티브가 됐을 때이 모달 영역 액티브가 되면 보이고, 버튼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없어지게끔 하는 그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기능도 여느 회차랑 똑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똑같이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입력을 했는데요. 노티스 밑에 li first를 클릭했을 경우에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경우에 그때 모달 영역이 액티브가 된다.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 이름 btn을 클릭했을 경우에 모달 영역의 액티브는 삭제를 해준다.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문서 내에서 띄어쓰기, 즉 줄바꿈 이런 것들은 자유롭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한데요. 저는 책하고 지금 똑같은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도 선택을 한 다음에 들여쓰기, 코드 들여쓰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더 자유롭게 그리고 일괄되게 이렇게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소스코드에서 모두 저장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li 영역, 공지사항의 첫 번째 li 영역을 클릭했을 때 액티브가 실현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li 첫 번째죠. 스크립트에 보시면요. 노티스 영역의 후손 중에서 li first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영역을 클릭했을 때 액티브가 되어서 이 액티브가 됐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액티브가 된 영역들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닫기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이 닫기를 클릭했을 경우 닫기 영역을 클릭하면 그러면 없어지는 이 부분을 잘 보여지도록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다 구성해야 되겠죠? 닫기도 닫기 버튼처럼 보이도록 스타일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달 액티브 밑에다가 이제 실제적인 레이어 팝업창 내용 자체에 대한 스타일을 구성을 해줍니다. 네, 모달 업 영역에 대해서, 업 타이틀과 업 바디, 즉 제목과 바디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버튼에 대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 회차하고 똑같이 줬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보더 컬러나 이런 컬러들은 주조색, 보조색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저장한 다음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저장하고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하면 첫 번째를 클릭했을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요. 닫기 버튼 누르면 닫기가 됩니다. 이제 푸터 영역을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로고 부분에 무채색으로 수정해서 넣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포토샵에 가서 이미지를 연 다음에 무채색으로 조정하고 넣어주는 부분까지 그리고 카피라이트 내용, SNS 자리까지 모두 다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을 했는데요. 이 포토샵에서 열기를 눌러서 앞에서 제작한 로고.png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무채색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조정해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색조 채도를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채도 감소. 책의 채도 감소를 이번에 이용해 봤으니까요. 채도 감소를 한번 해볼까요? 이 채도 감소는 색조 채도에서 이 디세츄레이트 채도 감소 한 번에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인데요.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채도 감소 하면 바로 이렇게 채도가 감소됩니다.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라서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저장을 했다가는 이 제목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저장이 되니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로고 이미지 밑에다가 이거는 바텀 이미지다라고 해서 구별을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HTML로 돌아와서 이 HTML에서 이 로고 자리에 이 하단 로고 이미지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고 이미지를 추가를 하고요. 이 로고 이미지 아래쪽에 카피라이트, SNS 모두 다 내용을 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라이트 내용과 SNS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지들은 앞에서 다 이미지즈 폴더에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해 주었고요. 그리고 임시 링크도 다 걸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각 영역, BT 로고, 카피, SNS, 이 영역들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 로고 안에 들어가 있는 바텀 이미지에 대한, 하단 로고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스타일로 가서요. BT 로고 아래쪽에다가 BT 로고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높이와 너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탑 마진, 레프트 마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NS 이미지에 관한 부분을 지정을 해 주는데요. SNS 안에 UL과 LI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렸을 때 스타일을 각각 다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카피라이트는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요. 이 텍스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SNS 부분은 SNS 부분으로 가독성 있게 이쪽으로 옮겨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이제 모든 것을 소스 코드에서 모두 저장을 한 후에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잘 완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로고, 아래 로고, 그리고 탭 기능, 그리고 주 메뉴, 서브 메뉴 기능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들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출하시기 전에 이번 회차에서는 로고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로고 파일 원본이 비번호 작업 폴더 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비번호 폴더 안에 웹사이트에 올라가야 되는 내용들만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비번호 폴더의 용량이 5MB를 넘지 않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사 외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